사랑하는 우리 KCPC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의정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정서 가꾸기 두 번째 시간으로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깥에서 해결하던 많은 일들을 그냥 집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요. 내가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지만 너무나 오래 가족과 붙어있다 보니까 때로는 원하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야 되는 말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말에 말 한마디면 천년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힘들어진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사실은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색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족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은 삼가야 되고 어떤 말은 더욱더 내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에는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먼저 관계를 죽이는 말이에요. 관계를 죽이는 말은 쉽게 말하면 듣기 싫은 말, 들으면 불쾌해지는 말, 들으면 불편해지는 말이죠. 여러분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난 이 말만 들으면 매우 기분이 상해, 나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이 어떤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말들이 사실은 관계를 죽이는 말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all or nothing이요.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나, 항상, 맨날, 또, 모든 사람, 아무도, 절대로, 한 번도,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당신은 맨날 그래?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절대로 이런 건 하지 마.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너 또 그래? 너 또 아파? 너 또 잊어버렸어? 그런 식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everything과 nothing의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문하는 말이에요. 왜? 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엄마들 특별히 매일매일 집에서 우리 가족들 뒤척거리하고 뭐 돌밥이라 그래서 돌아서 밥한다는 그런 말이 돌 정도로 바쁘시잖아요. 힘드시고 지치고 그랬는데 우리 며칠 전에 눈이 왔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 잠깐 그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남편이 나를 보고 왜 당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정신 차려! 라고 말하면 어때요? 자, 왜 라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문당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즉 관계를 죽이는 말이 되겠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웬일이야? 라는 말이 있겠죠. 아내가 너무나 고생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걸 보고 남편이 하루는 정말 측은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밥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녁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저녁을 했어. 그러니까 저녁 내가 한 걸로 같이 먹자. 그랬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고맙죠. 남편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해주니까. 그런데 딱 와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웬일이야? 당신이? 오늘 해가 서쪽을 쓰겠네? 라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자, 웬일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이 해놓은 노력, 성과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우리 아내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정말 속으로는 정말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남편은 많이 없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아내를 생각해서 이렇게 저녁을 만들어 줬는데 아내가 웬일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은 남편은 아마도 두 번 밥을 차릴 확률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죽이는 말은 듣는 사람이 듣기 싫은 말, 들으면 불쾌해지는 말, 들으면 불편해지는 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관계를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확 열리십니까?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겠죠? 괜찮아?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자, 그 아내, 일상생활에 지치는 아내가 문득 자기가 좋아하는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눈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괜찮아? 눈이 오는 거 보니까 어때?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아내의 마음이 사르르 녹겠죠? 또 한 가지 관계를 살리는 말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나의 것으로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말이 모든 사람의 말인 것처럼 말하는 것 대신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 말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남편은 다 그래, 세상의 모든 아내는 다 그래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마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시작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말을 좀 더 잘 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든 남편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내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로서, 내 남편으로서 내 남편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칭찬은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칭찬을 애매모호하게 하게 되면 칭찬을 칭찬으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 것, 내 아내가 한 것, 내 남편이 한 것, 내 아이가 한 것 중에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서 하나씩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쓰레기 치워줘서 너무 고마웠어. 오늘 아침에 네가 알아서 잘 일어나줘서 너무 좋았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를 살리는 말을 내가 할 때 나와 내 가족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내가 집안에서 생활할 때 좀 더 활기차고 푸근한 가운데에서 가족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내가 관계를 죽이는 말을 삼가고 관계를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수대로 종이를 준비하세요. A4 용지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 수대로 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식구들한테 자, 오늘 가족 회의를 한다. 몇 시에 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족회의 시간을 만드세요. 자, 그래서 맛있는 점심이나 저녁을 드시고 또 좋아하는 간식을 가지고 가족회의를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이 함께 같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종이를 하나씩 가져가고 펜을 가져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이에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뭘 적냐면 내가 식구들한테 듣는 말 중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는지도 적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 말 대신에 어떤 다른 말로 들으면 마음이 덜 상할지까지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은 것을 가족이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벽이라든지
부엌에 붙여서 오며 가며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했을 때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난 우리 아빠가 너 왜 그래? 라고 말 듣기 싫다 그랬을 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런 말 들을 말 하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가족들이 좀 더 듣기 싫은 말, 관계를 죽이는 말은 하지 않고 서로서로 관계를 살리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서로 더욱더 사랑을 확인하고 그 가족 관계가 돈독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오는 아픈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대화하실 때 때를 따라 적절하게 질문하시고 말하시고 반응하심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드러내게 하셨고 품으셨고 예수님 자신을 보이셨고 관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상처받거나 거만해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말로 관계를 맺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사람을 살리는, 관계를 살리는 말 한마디로 저 관계를 돈독하게 맺으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KCPC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순라이프에서 육공동체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저희 육공동체 소개를 위해서 특별히 김주희 장로님을 모셨는데요. 장로님, 저희 공동체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육공동체는 비엔나, 옥톤, 타이슨스, 그레이트 폴스, 폴스 처치, 알링턴, DC 지역을 중심으로 11개 순이 2주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11개의 순이 모여서 이제 순모임을 하게 되는데 3개의 연합 순이 있잖아요. 저희 연합 네. 순을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은 어떤 분들이 섬겨주시고 계시죠? 저희 공동체에 3개의 연합순이 있는데요. 연합순장으로는 믿음이 좋으신 우리 개선영 장로님, 늘 기도하시는 박영주 장로님, 그리고 제가 연합순장으로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힘써 기도하며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순모임이 온라인으로 이제 모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순장님들 또 순원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모든 순장님들을 좀 다 모시고 저희 순을 소개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 사정상 그러지 못해서 세 분의 우리 순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달빛순의 이덕근 순장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장님, 우리 달빛순의 그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달빛순으로 이름을 지으신 건지 좀 순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그 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중에 태양은 지금 빛을 발해서 했었지만 그 달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빛은 발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발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떤 생각이 나서 감명을 받아서 저기 우리 달빛순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 자체는 힘이 미약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항상 반사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순이 되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목사님
목사님 설교 중에 저도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추지 못하지만 저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게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3월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좀 가지게 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상황이 있으실까요, 부장님?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저기 저희 순은 저기 다섯 가정이 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 저 코로나 되기 전에 그 큰 집 우리 성도님 집 순원 집에서 큰 집에서 그 같이 예배도 보고 찬양도 하고 아이들하고 그 게임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순모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하면서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때가 다시 오기를 전부 다들 기원하고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2주를 바뀌었잖아요. 근데 2주 만에 하는데도 항상 우리 순원들이 거의 다 참석하면서 항상 기다려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저기 순원들도 마찬가지로 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았습니다. 우리 달빛순이 모일 때마다 정말 그런 기쁨을 또 기대하고 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샬롬순의 이종철 순장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장님, 샬롬순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샬롬 순의 이종철 순장입니다. 저희 순은 모두 여섯 가정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빌 지역에서 섬기다가 지난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비엔나 지역으로 옮겨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팬데믹 전에 순모임으로 함께 만나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순은 가정마다 멋진 아들, 예쁜 딸, 한 살부터 19살까지 이렇게 연령 분포가 예, 넓은데요. 정말 함께하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으로 여러 순원분들이 신실하게 섬기고 계셔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팬데믹 전에 저희 순에 방문하셔서 그때 기타도 가져오시고 또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눠주셔서 정말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그 은혜가 정말 가슴이 뛰게끔 하는데요. 정말 팬데믹이 속히 끝나서 모두 함께 정말 마음 놓고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샬롬순 이름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호와 산막 순을 섬기고 있는 수영입니다. 저희 순이 맥클린 중심으로 해서 DC 알링턴, 또 알렉산드리아, 또 비엔나에 거주하고 계시는 미혼 여성과 또 부부가 함께하지 못하는 자매님들이 모여서 여성 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한 걸음씩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줌으로 격주 만나고 있거든요. 순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과 섬김이 진정한 이웃 사랑에 실천을 하고 있는 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또 채워주신 그 은혜로 나누어 살아가는 순원들입니다. 여호와 산막 순인데 어떻게 저게 너무 길어서 그런지 여산마라고만 올려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순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맥클린에 있으면서 맥클린에 여성 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순을 한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저하고 포함해서 9명까지 순은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씀 가운데서가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삶을 나누고 있었을 때 제가 맥클린에서 아이디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순은 한 분이 맥클린으로 자기 집을 오픈해 주셨어요. 매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순을 섬기게 됐었고요. 또 저는 이렇게 순장으로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순 시작하면서 부부순에 들어가서 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때 순장님께서 순원이 이야기하면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계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해 2019년 순장 순모 감사 예배가 있을 때 순원으로 간증을 했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간증 처음 시작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장으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때 제 기도가 딱 두 가지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운기라면은 경운기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제가 호미라면은 호미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 오셔갖고 순장 직분을 말씀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제 기도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장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저는 엘리야에게 보낸 까마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가 1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게끔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순원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가 많지만은 저희들은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여산 말씀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여산 말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여호와 삼마 순원들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희 육공동체를 소개해 주신 우리 장로님 우리 순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KCPC 성도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